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인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이 빼곡합니다. 배터리의 방전이 우려된 것 같은데요. 자동차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신경을 써도 오랫동안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워시액을 보충할 때처럼 후드를 열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배터리 단자의 터미널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여주는 것도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의 수명 을 단축시키는 원인은 배터리 단자에 발생하는 흰색 찌꺼기, 즉 백화 현상입니다. 귀찮아서 방치하셨다간 배터리의 수명 단축은 물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화 현상이 이미 생긴 차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차량까지 간단한 방법으로 배터리 수명을 1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배터리가 과충전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팽창이 되고 이때 배터리 상부의 가스 배출구로 용액 중 일부 또는 가스가 흘러나오게 되고 배터리 단자의 나비나 또 금속 재질의 터미널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부식이 되면서 흰색 부식 결정, 즉 백화 현상이 발생되는 거야. 백화 현상은 전기 전도율을 떨어뜨리고 전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의 수명도 단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 현상이 진행되었다면 빠르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럼 청소하는 방법과 또 간단한 방법으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바로 알려줄게. 먼저 청소를 할 때는 당연히 시동이 꺼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배터리의 단자에서 배터리 터미널을 분리해야 할 때는 알고 있겠지만 음극인 마이너스 단자부터 분리를 해야겠지. 터미널에 너트를 풀어서 케이블을 잡고 살살 흔들면서 분리하면 잘 빠지고, 같은 방법으로 양극인 플러스 단자도 분리를 하면 되는데 오늘은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니까 마이너스 단자만 분리하도록 할게. 다음, 단자와 터미널의 황산 찌꺼기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뜨거운 물로 헹구거나 닦아내면 되지만 자동차 시급 설명서에도 표기가 된 것처럼 베이킹소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지. 그래서 이런 약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 용액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단자와 터미널에 뿌려준 다음 칫솔을 이용해서 문질러 닦아준 다음 다시 단자와 터미널을 물로 헹궈준 다음 물기를 깨끗이 닦아내주면 청소는 끝나고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후에 또다시 백화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줘야겠지. 역시 자동차 시급설명서를 보면 방법이 나와있어. 여기에 보면 배터리 단자를 석유젤리 또는 단자그리스로 코팅을 하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단자그리스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따로 구매하기도 좀 애매하지. 이럴 때 누구나 집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시급설명서에 석유젤리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를 정제해서 만든 혼합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바젤린이야. 바젤린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스포츠카 제조사인 포르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중성윤활유로 부식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이야. 바젤린을 배터리 터미널에 노출된 금속 부분과 단자 부분에 이렇게 발라서 코팅을 해주면 화학 반응을 원천 차단하게 되고 백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야. 단, 바젤린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오히려 전기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는 마른 천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추운 겨울 갑작스런 방전이 발생해 고생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압 체크도 해보시고 평소에 단자와 터미널의 연결 상태만 점검해보셔도 훨씬 오랫동안 건강한 배터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후드를 열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